참 이런 말 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여기는 첫 말이 나오는 거 그게 좀 많이 힘든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잘 참아내야죠.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 용띠 네, 용띠분들 운세를 한번 자, 보고 싶어요. 네, 그러면 이제 경진생 신축년에 이제 경진생 22살 되죠. 네. 22살부터 얘기를 하면 여기는 이제 시작 뭔가를 준비한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밑작업이죠. 네. 그러니까 뭐 자격증이나 자기 개발, 자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노력을 내년 후년 토끼띠 해에 될 때까지 그걸 잘 참고 준비를 한다면 그 토끼띠 그러니까 내 후년이죠. 네. 그때까지 준비를 잘 한다면 이제 그때부터 빛을 금방 볼 수 있는 나이. 그러니 그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기 시점이 왔으니까. 네. 좀 마음이 많이 흔들려도 그런 준비들을 많이 잘 해놓으면 분명히 인생이 자기가 이제 평생을 살면서 이 시기가 참 중요했던 시기였구나 내가 준비를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는 나이 때가 왔어요. 어차피 용띠 자체가 자기 잘난 맛에 사는 띠예요. 예, 네. 그렇잖아요. 12관주 중에 용띠만 상상의 동물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좀 잘났어요 용띠들은. 그래서 준비만 잘하면 용띠 사주 자체가 참 타고난 게 재물복이나 남들보다는 가지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네. 이 시기 지금 22살 되는 경진년생은 네. 준비를 잘 해놓으면 예, 큰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시기가 되니까 준비를 잘 해놓으면 좋아요. 예. 내년이라 내년까지 중요한 시기고 예, 네, 후년까지 그 다음에 33? 예, 무진생 예, 무진생 34 때는데 네. 참 여기 참 웃겨요. 근데 여기 보면서 참 이런 말 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여기는 첫 말이 나오는 건 신의 바람이 분다. 그러니까 조상이나 신들이 많이 움직이는 시기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네. 이렇게 건드리는 거지. 예. 네. 그리 좀 많이 힘든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내년에 이 34 되는 이제 무진생들은 내가 정말 무당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할 것 같아. 그 정도로? 예. 네, 그렇게 많이 움직이는 시기이니까 글쎄요. 잘 참아내야죠. 지금 띠별로 얘기를 하고 이제 용띠에 관해서 얘기를 하지만 제일 걱정되는 나이대인 것 같아요. 지금 상태에서는. 어차피 잘 말도 듣지도 않지만 그래도 네. 자기중심을 잘 가지고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 금전적이나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별 볼 일이 없는 해가 될 것 같으니 좀 조심을 좀 해주고 네. 돌다리도 두들겨 가야 된다. 뭐 이렇게 예, 나오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5 이제 46. 45에서 이제 네. 46 때는 이제 병진생. 네. 병진생들은 이동 뭐 직장을 그만둔다든지 네. 아니면 직장 아니면 뭔가를 해볼까 이런 마음들이 이제 올라오는 시기예요. 네. 근데 이게 직장이 이동을 해도 직장을 이동을 하든지 아니면 사업을 하든지 이게 뜻하지 않게 그렇게 될 확률이 많은 것 같아. 괜히 예, 뜻하지 않게 이랬을 때는. 아까 처음 얘기했다시피 그 경진생 얘기했을 때처럼 네네네. 준비되는 시기 같아요. 올해는 그 용띠 자체가 올해가 뭐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좋은 시기는 아니라고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해야 되는데 어차피 뭐 직장이 됐든 사업을 새로 시작하든 그게 본인 뜻하지 않게 그렇게 그런 식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큰일 없이 넘어가는 게 제일 중요한 시기니까 그것만 네. 잘 넘기면 57, 58이 되시죠 내년에. 그렇죠. 갑진생. 네. 네. 갑진생 같은 경우에는 뭔가를 시작하는 거는 안 되는 시기. 지금 떠오르는 얘기는 뿌리가 흔들린다. 흔들린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글쎄 자기 금전의 손실이 좀 보이는 해이기 때문에 네네. 이거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금전의 손실이 들면 내가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게 이런 금전으로 내가 액땜을 했구나. 오. 뭐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해운년. 아. 예, 그렇게 해서 넘어가야지 뭔가를 벌리는 것도 애매하고 예, 건강도 좀 유념을 해야 되는 시기이고 뭔가를 해보겠다기보다는 움직이지 않는 게 낫다. 용띠분들은 네, 네. 전반적으로 그래도 올해는 내년에는 좋지는 않은 시기라 준비를 네. 조금 하는 게 그게 더 낫지 않나 지금 밑작업 네.
예, 밑작업 기초가 튼튼해야지 뭐 건물도 튼튼해지는 것처럼 예, 기초가 좀 튼튼해야 될 시기니까 너무 큰 거를 버리려고 하기보다는 예, 준비 기초적인 거 예, 기본적인 거를 더 치중을 해서 움직이고 돈을 벌려고 하는 것보다는 가지고 있는 걸 지키려고 한다든지 뭐 그런 시기가 맞아요.